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비 기운 코바늘로 나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비 여기 코바늘 6.5mm 하고 2mm 코바늘 두 개 준비해 주세요. 네, 먼저 원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원을 만들어 주시고 여기 반을 넣어서 코를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샷을 3코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그 다음에 바늘에 실 3번 감아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그리고 여기 바늘 넣어서 이렇게 쭉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 두 번 감은 그 코를 한 번에 빼주시고 이번에도 두 번 감은 코를 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바늘에 세 코 남아 있어요. 이거를 한 번에 쭉 빼줍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또 쭉 빼주시고 두 코를 빼고. 이번에도 두 코를 빼고 이번에는 한 번에 쭉 빼줍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샷을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다음에 짝뜨기. 네,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샷을 셋. 하나, 둘, 셋. 바늘에 세 번 감아줍니다. 쭉 빼주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이렇게 한 번 대줍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샷을 세. 하나, 둘, 이번에 짧은뛰기. 네, 이렇게. 이번에는 샷을 둘 해줍니다. 하나, 둘. 그리고 이번에 바늘에 실 두 번 감아줍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기에 바늘 넣어서 한 번 빼주시고 두 코를 빼고 이번에 바늘 세 코 남으면 한 번에 쭉 빼줍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한 번 더 해줍니다. 한 번, 두 번. 바늘 넣어 쭉 빼주시고 두 코 빼고 이번에는 세 코 한 번에 쭉 빼줍니다. 그리고 사슬 둘. 그리고 짧은뛰기. 샷을 둘, 두 번 감고 빼주시고 두 코 빼고 세 코 빼고 한 번 더 두 번 감고 바늘 넣어서 이렇게 빼주시고 두 코 빼고 세 코 빼고 네. 그다음에 샷을 둘, 하나, 둘. 그리고 짧은뛰기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실 잘라줄게요. 네, 이렇게 하고 쭉 빼주세요. 쭉 빼주시고 여기 실도 여기 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꼬리실 쭉 당겨주세요. 손님은 쭉 소리 나요. 여기에서 쭉 소리 나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나비 완성. 그리고 이번에 여기 요거 만들 겁니다. 요거 실을 가져와서 코바늘 2mm짜리 코바늘로 이렇게
잡아서 바로 밑에 넣어서 한번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매듭 만들고 샷을 열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열 코 해주시고 다음 코에다가 빗대기 이렇게 해서 쭉 빗대기 해줍니다. 여기까지 빗대기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는 빗대기 한 번 더 해줍니다. 네, 그다음에 실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쭉 빼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쭉 펴서 이 길이 맞게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비 뒤에서 한번 묶어줄게요. 한번 더 묶을게요. 네,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잘라줄 겁니다. 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실을 가지고 네, 이렇게 꿰매주세요. 네, 이렇게 꿰매주세요. 이렇게 해서 쭉 꾸며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나비 완성했어요. 이렇게. 귀엽죠? 네, 오늘도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